자, 이 사주는 대단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사주입니다. 1800년대에 36에 태어난 피카소하고, 피카소가 1881년생이더라고요, 피카소가. 81년생이고, 1853년생입니다. 뭐, 한 3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수많은 여성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같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지만 아주 장수했습니다. 91살인가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피카소는 91살에 죽었고, 빈센트 반 고흐는 그 37살에 근총 자살을 해서 자기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흐를 참 좋아합니다. 예, 동대문에 가면, 아뜰리에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새로운 명소인데, 그 고흐의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 고흐의 그림, 예,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 관람료가 꽤나 좀 비싸긴 합니다. 그때 제가 가본 경우는 약 4만 5천원인가? 인당? 일단 4만 5천원 정도 하는데, 한 번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러빙 빈스 방고라는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아마. 러빙 빈스 방고라는 전시를 강남에 옛날에 리츠칼튼 호텔 자리였는데, 지금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실제적으로 고흐의 원작 작품도 그런 어떤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거기서 저희가 가보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고흐의 작품들을, 예, 보면 좀 특이하고,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그림들은 보면, 예, 그 하늘의 어떤 우주의 흐름, 이런 것도 느껴질 정도로 참 잘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제가 좀, 사주란다. 태어난 연월 일시는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호로스코프에 들어가서 빈센트 반 고흐 호로스코프를 치면 태어난 생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오전 10시 42분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합니다. 참. 그래서 4시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만세력이, 1800년대 만세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찾아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실 때, 1800년대나 그 이전의 만세력을 알고자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사주링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거기서 1800년대 만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유추해 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흐에 대해서 일단 뭐, 통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생인데, 을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사주는 이제 격을 잡아야 되겠죠. 격을. 묘중 을목, 봉기가 그대로 투관을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격에 해당이 되고, 이 정관을 용신하는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인격 사주의 특성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문화, 이런 특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예술적 재능, 식신상관을 쓰는 사주도 역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더라. 나중에 피카소도 제가 통전을 할 텐데요. 피카소도 격은 뭐 편감격인데 용신은 정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인격의 성격 요인과 파격 요인을 우리가 이제 또 따져봐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인격의 우리가 성격 때문에냐 파격 때문에냐 따질 때 첫째는 비경겁제를 용신합니다. 정 말하자면은 정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재성인데 이 재성을 깨로 도는 것을 재성이 들어와서 자기 인성을 깨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겁을 용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을 용신하지 않고 이 사주는 정관을 용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이걸 갖다가 간인상천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겁 용신할 때 이때는 재가 있어도 무방하다. 왜? 비겁이 재성을 이미 눌러놨어.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있어도 관계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정관을 용신할 때는 이때는 또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에 편관도 용신합니다. 편관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식상이 있는 경우 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에요. 자, 식상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되지 않고 일관과 인성 중에서 둘 다 강하면 파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약하면 돼요. 일간이 약해도 되고 인성이 약해도 되고 요 조건만 되면 성격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식신을 용신하고요. 다섯 번째로 상관을 용신합니다. 자, 그래서 상관 용신하는 사주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 인성이 합을 하고 고전에는 이 고전에는 인성이 합을 하고 인성이 정인이 합을 하는 경우는 음간에서 음일간에서 식신하고 합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합을 하고 또 남은 게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식신만 남겨도 귀한 게 아니고 길신만 남겨도 귀합니다. 다 길신이라면 남은 게 재성이 길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길신이 될 것이고요. 또다시 남은 게 인성이 있어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남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식상과 재성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재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파격입니다. 이유는 뭐냐? 식상이 재성을 생활해서 재성이 절대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증명해야 되고, 여덟 번째, 재승도 용신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 이론은 정형적은 재승 못 쓴다, 이게 제 이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론을 수정을 했습니다. 단 편인과 정인의 차이는 뭐냐? 조금 더 정인이 인성 인수가 재승이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신하는데 제가 약해야 한다. 인성보다는 당연히 약해야 하고요.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공만 맞아도 되고 허탈해도 된다. 자, 이 조건에 해당되면 성격으로 봅니다. 자,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정관을 용신을 했어요. 이게 이 정관. 정인의 정관을 용신한 사람은요, 정자가 두 개 붙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은 똑바로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똑바르게 가는데, 조금은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애석하게도 사주 원국은 아주 잘 빠졌습니다. 성격됐습니다. 병화가 자기 근록에도 통보했어요. 인성이 월지에서 그대로 통한 인성도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도 개수에 통보하고 축토에 통보하고. 그래서 격과 용신과 일간이 다 강한 구조로 되어요. 짜임새는 잘 짜졌습니다. 아무리 잘 짜져 있는 이런 사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운이 나빠버리면, 운에서 잘못 들어오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좋은 것보다는 운 좋은 사주가 훨씬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갑니다.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요, 요아지 사주가 좋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사주가 잘 빠져서 잘 좋은 사람들은 그릇도 크고 생각도 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도 큽니다. 그런데 현실이 안 받쳐주다 보면 자기 자신을 누르는 그 자괴감, 실망감 이런 게 오히려 파격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이 사주, 운이 좋은 사람이 사주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37살에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개운은 적질 않았습니다. 자, 운론을 한번 볼게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약간 추운데, 화일간은 추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언은 필요 없고. 자, 정관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정관은 두 개 나타나도 큰 게 무리가 없는데, 편관은 두 개가 나타나면 이거는 중살이라 해서 반드시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정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시절, 갑목 시절에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격이 정인격인데, 이때는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성 혼잡이 왔다. 그거는 정관격인데 편관운과 비슷합니다. 관살 혼잡이. 차라리 편인격이 됐으면 정인이 들어가서 관살 혼잡하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인격에서 편인이 혼잡되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수가 들어왔어요. 이 운은 지금 정관이 두 개인데 하나 더 들어왔다. 이 운도 좋지 않습니다. 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정당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데, 너무 정당한 방법으로 너무 심하게 통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편리성을 위해서 규율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심한 규율을 만들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기 불편합니다. 정말 하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주민들한테
그, 즉, 국민들한테 너무 심한 교육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 법 안 지키면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관도 두 개나 있는데, 또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작용을 하느냐? 살작용을 한다. 그건 살이다. 편관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좋았어요. 자, 임수가 들어오는데, 이 역시도 안 좋습니다. 왜? 이때는 관살 혼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8살 이전까지 대운이 뭐냐면 을묘 대운이잖아요. 을묘. 그죠? 0세부터 7세까지가 을묘예요. 이때는 자기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를 때는 그냥 괜찮았어. 근데 철이 날 지금 무렵돼서부터는 계속 울로가 이와 같이 힘들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 37살에 죽게 되는데요. 자, 28부터 34살까지가 임대운, 35살부터 자대운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형살이 들어왔다. 무슨 형살? 이 자묘 형살을 만들어 들어왔다. 합니다. 자, 자묘 형살이라는 것은 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묘 형살이라는 것은 수가 강할 때 작용한다. 자수와 묘목의 관계에 있어. 자, 우리가 지장관 속에 뭐가 있냐? 지장이 개수가 있죠? 을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수는 순수한 물이다. 묘목도 순수한 목이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 흙이 없다. 뿌리에 흙을 다 털어냈어. 네. 이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이건 뭐야? 정류수예요. 자, 고전에 보면 자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라고 했어요. 상하로. 상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물이다. 상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이게 물이 바로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인 거예요. 수증기예요. 올라가서 이 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비가 돼서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럼 비가 이 대지에 닿기 전까지는 이것은 완전 정류수예요. 야, 영양분이 없는 물이란 말이죠. 영양분이 없는 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좀 말하자면 나무에 물을 주는데, 나무에 흙도 없는데 수경재배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정류수를 주면 나무가 죽습니다. 수경재배하는데, 물을 완전히 H2O, 다른 미네랄이 전혀 없는 순수한 H2O를 계속적으로 주면 나무는,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할 때도 반드시 영양분을 섞어서 이렇게 수경재배를 합니다. 근데 영양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생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자묘 형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자묘 형살이 작용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수가 강해야 작용합니다. 자, 이 사주를 보세요. 수가 이 임수의 장신지가 신금이에요. 여기도 지금 개수가 두 개나 투한데 올랐어. 또 축투도 있어요. 수가 하나. 자, 자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 신자 수국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수의 양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형사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 900여 점의 그림과 1100여 점의 습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빈센트 본고가 돈을, 그러니까 초상화는 돈을 받고 그려줬지만, 그 외에 물건을,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한 점만 팔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예, 포도나무, 포도나무인가, 그 그림이에요. 포도나무 그림인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만 딱 팔고, 나머지는 일평생 그림도 팔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주상에서도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사주. 자,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고의 그림이 이제, 아이리스라는 그림이 있는데, 미국 달러로 5,3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원씩만 따져도 539억에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세 박사의 초상은 8,250만 달러. 뭐 800억이 넘죠? 이런 그림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살아생전에 이 사주팔자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학문이에요.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유명했냐 안 유명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아무리 비싼 그림을 그림으로 팔려봤자 자기 인생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81년 죽기 80년 죽기 한 10년도 안 된 채 안 남은 그 시기에를 이제 보면, 그런 가부인 사촌,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요. 결혼하고 그랬나 보죠. 일본은 지금도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사촌인 K보스에게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만 그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는 매춘부, 몸판의 자인 신호르닉과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결혼할 것을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동생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자, 고우가 길을 자기 자신의 길을 자기가 잘랐는데요. 35세 되던 1888년에 사창카에 있는 매춘부에게 자기 자른 길을 갖다가 기 조각을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춘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를이라는 그 도시의 주민들은 마치 미친 네덜란드 사내라고 하면서 그에게 마을을 떠나달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6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다 이 자매 흉살 눈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1890년 37살 되는 해에 고우는 자기가 가슴에다가 근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로 죽진 않았지만은 총상은 치명적이었고, 그는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심하게 앓고 난 이틀 뒤에 동생이 바라보는 앞에서 37살의 나이로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도 매독이 심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시신은 나란히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재화가지만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한 천재화가의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울로에서 아무리 좋은 사주로 태어나도 울로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 인생이 힘들고 또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